백철님 옛날 영상 봤는데 지금 살 많이 찌신다. 나도 옛날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. 어? 아니 옛날 영상을 봤는데 기철이가 그 두치아 북구에 마빈 박사 같은 거야.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때 사실 잘 몰랐거든요.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여기 영상이 또 있네. 이렇게 이거 한번 볼까? 너 이거 봐봐. 피부 결을 따라서 맞지? 와 진짜 말랐어. 그다음에는 로션을 바릅니다. 로션은 조금. 로션은 왜 이렇게 조금이야? 아까 스킨은? 스킨을 많이 발랐습니다. 어떤 거 바를까요? 근데 저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를 바르겠습니다. 비싼 거야? 잘해야 돼? 엄청 말랐죠? 와, 진짜 좀... 와 나 저때 저렇게 말랐는 줄 몰랐는데 지금 기철이가 지금은 장난 아니야. 배 아무튼 기철이가 진짜 살이 많이 쪘어요. 허벅지도 든실해지고 배도 나오고. 왕준님도 기철님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의 초인종이 울렸어. 와 진짜 야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니 야 너 몇 살이냐. 야 무슨 표현을 저렇게 해. 사랑의 초인종이 뭐야. 사랑의 초인종이 뭐야. 야 표현력 오진다. 너 몇 살이야? 몇 살인데 사랑의 아 종소리? 띵 하는 그 소리? 미쳐 진짜. 와 난 진짜 정말 저 창의력에 깜짝 놀랐어. 23살인데 이렇게 창의력이 그럼 어떡해. 초등학생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창의력 아니냐고. 사랑의 초인종이. 아 그 운명을 만나면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띵 하고 종이 울린다고 하잖아요. 사실 저 그런 건 없었어요. 근데 약간 기철이는 좀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먼저 좋아하긴 했는데 결혼할 줄은 몰랐지 정말. 결혼할 줄은 몰랐고 안 하려고 했지 기철이랑은. 연애로는 몰라도 결혼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.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더라고.